어제부터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를 보이겠는데요. 지난주보다 1, 2도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에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번 주도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전국에 또다시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한 주도 소나기와 비 소식이 예보돼 있는 만큼 가방에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신 날씨 정보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